안녕하세요, 칼리바바입니다. 오늘은 광저우의 백운산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간만에 시원하게 저의 엠마 전동바이크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저우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부터 헉치기와 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싹 쓸어버린 거 아시나요? 그 뒤로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이 있는 오토바이가 다니는 게 불법이 되어서 모두 이렇게 전동바이크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중국답지 않게 공해 없는 이런 파란 하늘을 매일 볼 수 있게 변한 거죠. 자, 그럼 백운산 서문 앞에 바이크를 주차해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등산하는데 보안 검색대라고? 중국은 지하철을 타러 들어갈 때도 보안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대대적인 공사를 많이 해서 입구가 굉장히 깔끔해졌네요. 저는 오늘 등산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또 웨이신으로 입산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요금은 5원으로 한국돈 약 9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광저우에서도 이곳 백운군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백운산에는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한글로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백운산이 언제 5A 풍경구가 되었지? 5A면 중국 내 최고의 관광지에 붙는 레벨이거든요. 글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날이 가물어서 물이 많이 빠진 연못가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네요. 뭐가 잡히나? 곳곳에는 이렇게 깔끔한 매점도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간식거리와 시원한 물을 바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비싸겠죠. 이곳도 몇 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또 뭘 만들려는 건가 궁금했었는데요. 원래 있었던 정원 같은 것을 깨끗하게 보수해 놓은 것 같네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안에 들어와 보니 상당히 멋진 곳인데요.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던 곳인지 저쪽에 있는 안내판을 보니까 1927년 중산대학의 선펑페이 교수와 다이지타워 총장이 광둥성 정부에다가 백운산 일부를 중산대학교 산하의 농업학원으로 운영하기로 요청했고 바로 이 자리가 당시 농업학원을 시작한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숲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첫 번째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이 연못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이 매점도 예전엔 진짜 완전 허름한 곳이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기간에 새로 싹 정비를 해서 이젠 딤섬도 팔고 컵라면도 팔고 와, 엄청 좋아졌네요. 1시간 이상을 촬영하며 걸었으니 저도 잠시 물 좀 마시고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앞에 두 번째 표지판이 나왔고요. 다시 숲속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의 개수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반영한다라는 말을 듣고 아, 그래 맞는 말 같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등산을 오면 치마에 구두를 신은 여성들을 중국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평소에 신는 구두와 주말 나들이 갈 때 신는 등산화 같은 신발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치마 입고 산을 오르는 여자애들을 보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요즘은 중국에도 많지 않습니다. 드디어 중간 전망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요. 정체가 뭘까요? 바로 춤판입니다. 중국인들이 왜 이런 사람이 모이는 광장 공간만 있으면 저런 춤판을 벌이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꼴 보기 싫은 건 둘째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잡혀갔을 거예요. 젊은 애들은 저런 거 안 하는데 말이죠. 이곳이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 주장 TNO에 있는 광저우 IFC 빌딩도 육안으로 볼 수 있네요. 아, 정상까지는 너무 멀어서 오늘은 무리일 것 같고요. 오늘은 최종 목적지인 짚라인을 타는 곳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우전. 238吗？138，我一个人。哦，一个人138是吗？哦，好的好的。微信可以是吧？ 对， 熟悉好吗？ 186 2078。 138원이면 괜찮지? 好，谢谢。嗯，好的，拜拜。车를 닫고 이쪽으로 300m만 가면 된다는. 你好，不来吗？哦，好。啊，这个车，哦，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아, 줄이 왜 이리 줄지 않나 보니 점심시간이라고 운행을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뭐 이제 이해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타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기대된다. 중간에 나무와 가까워지는 곳에서는 다리를 앞으로 쭉 펴라는 것과 끝나는 지점에서 팔을 가슴 쪽으로 모아달라는 것,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네요. 예. 자, 이거 두 번째로, 두 번째 코스로 보고, 어이, 재밌네, 이거. 맨날 TV에서만 보다가 난생 처음 타본 짚라인이었는데요. 뭐 한 번은 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높은 곳에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비교하면서 타보고는 싶네요. 아이고, 대량 낭패입니다. 진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곳은 이쪽 외대, 광저 외대 쪽으로 내려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 보시는 게 광저 외국어대학교 기숙사 건물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서 내려가면 제가 아까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백운산 서문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저는 이제 다시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백운산 등산과 짚라인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